이 아래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19역, 그러니까 동대문역 바로 뒤에 여기 19역, 9구역, 그 다음에 새롭게 지정된 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앞으로 이런 데가 개발이 되면서 약 한 6,400가구의 예, 아파트로 앞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여러분들 재개발 뉴타운과 관련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한 내용인데요. 예. 자, 도시 재생 1호 예, 창신동 일대. 예, 창신동 일대가 이 도시 여러분들 이 도시 재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했던 이제 정책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오세훈표 신통 계획으로 이제 대개조를 하겠다. 자, 서울 대표 낙후 지역 창신동 23-606번지, 629번지 신속통합계 신규 대상지로 확정.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22년 말에 신속통합계 선정, 그러니까 신속통합계로 또 선정이 됐던 지역이에요. 네. 예, 선정이 됐는데 이제는 대상지로 이제 지정이 된 거죠. 예, 대상지로. 예, 그래서 요 일대가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들 동대문 시장 바로 뒤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요 동대문 시장 바로 뒤편을 보면 아주 노후된 그리고 산동네인 이제 창신 수인뉴타운이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동대문 시장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는 그 붕재 공장들 많아요. 예. 맞아요. 예. 여러분들 그렇죠. 뭐 전문 용어로 뭐 시야계 뭐 이런 것들도 네. 많고요. 예, 전문 용어로. 뭐 시야계라든가 이렇게 옷 공장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소형 붕재 공장이 밀집한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철거 대신 보존을 택했던 도시재생 1호 사업지 창신동 일대가 오세훈표 예, 신통 계획으로 이제 주거 단지로 이제 6,400가구 정도의 규모의 주거단지로 대대적으로 이제 변신을 한다. 즉, 여기가 여러분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입지가요. 저 어떤 입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과거에 도니문뉴타운. 네. 그러니까는 지금 경희공자이 있는. 네. 네. 예, 경희공자이의 지금 아파트 가격을 보면요. 거의 송파의 헬리오시티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이제 33평 기준으로. 근데 여기 이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도심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번 지도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지도상으로 서울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지적도를 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종로, 그러니까 종로 일대가 대부분 이렇게 지금 상업 지역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중구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상업 지역이거든요. 자, 이렇게 중구라든가 종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이제 3도심권에서도 대표적인 이제 그 업무 지역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근데 업무 지역 대비해서 주거 지역 비율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 3도심 중에 원도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CBD라고 하는 원도심, 제가 지금 표시해 드리는 요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니문두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요쪽에 있는데 도니문두타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무 지역 대비, 그러니까 상업 지역 대비 주거 지역 비율이 낮다 보니까 그만큼 아파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신동 같은 경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종로의 대표적인 낙후된 주거 지역이 바로 창신동 역이에요. 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봤을 때 도심에 바로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업무 지역과의 그러니까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종로 쪽에는 창신동 일대가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중구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신당동 일대 있죠? 이제 신당동 떡볶이죠. 네. 네. 신당동 일대가 중구의 또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요 일대를 보면 창신동 일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제 신통기획. 그다음에 신당동 일대도 보면 신통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모든 사업지가 포진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도심 지역입니다. 예, 도심 지역인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좀 상당히 높고요. 아무래도 이 도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좀 상당히 높은 그렇죠.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그동안은 이제 개발을 안 했다가 다시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지역이 지금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리고 있는, 한번 볼게요, 다시. 이제 창신 숭인 뉴타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6,400가구 정도의 주거단지로 이제 변신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이 오세훈표 정비상원 모델이라고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기획 수립 단계부터, 예, 그 다음에 서울시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제도다. 예,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산 5년 정도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뭐냐? 여러분들 신속통합기획은 초기 재개발 재건축의 구역 지정까지의 절차를 상당히 줄이는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초기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가게 되면 정비구역까지 상당히 좀 짧아지게 되죠. 예,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진행 절차가 짧아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창신동 일대가 약 34만 제곱미터에 대한 통합 개발 계획을 지금 이번에 발표를 한 거고요. 이제 대상지로 이제 지정이 된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재개발에 대한 재개발의 어떻게 보면 역사가 여기 요 짧은 문구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요것도 그냥 다 나와 있네요. 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되게 중요하면서 되게 중요하면서도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자, 원래 창신동 일대는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 그래서 아파트로 이제 개발될 예정이었다가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2013년 뉴타운 지정을 해제를 하고 다음에 서울의 1호 도시 재생 선도구역으로, 즉 전면적인 개발이 아닌 보존을 중심으로 한 개발 방식을 전면 수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네 개 지금 파라그래프가 있는데 이 네 개 파라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과연 그럼 왜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을 안 하고 아파트 공급을 안 하고 왜 과연 여기다가 그냥 보존 방식으로 예, 보존을 하는 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을 했을까? 예, 요게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조합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과거 여러분들 서울에 여러분들 뭐 한 10년 전이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 예, 그 미분양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미분양들이 많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서울에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되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나요. 그럼 미분양이 나면 우리가 할인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인 분양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즉 여기 인근에 있던 예를 들어 지금 창신 숭인 뉴타운 인근에 있던 왕십리 뉴타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33평 기준으로 한 10년차 아파트가 18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왕십리 뉴타운이 2012년 13년도에 일반 분양 들어가셨어요. 네. 그 당시에. 예. 근데 일반 분양은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33평 기준 분양가가 6억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6억대 초반에 분양이 안 된 거예요. 네.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할인 분양을 하면서 일반 분양가를 원래 계획대로 분양을 못 하니까 할인 분양을 하면서 5억 초반대 분양했던 게 왕십리 뉴타운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18구역이 된 거죠. 네, 10년 만에. 예.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합원 비례율이 그러니까 사업 비례율이 낮아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즉, 그 당시에는 뭐냐.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면 조합원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정된 재개발이라던가 뉴타운이라던가 요런 지역들은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여기도 미분양, 저기도 미분양이야. 네. 이거 사업 진행해봤자야 우리 추가 분담금 내고 이거 차라리 일반 분양 받는 사람이 더 이익인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중에서는 진행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진행을 안 하잖아요. 근데 또 진행을 안 하면 문제가 뭐냐면 거기도 찬성파하고 반대파가 있을 거고 또 주민 갈등은 엄청나게 또 주민 갈등은 심화될 거고 예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이거를 안 하려고 하더라도 매몰 비용은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요 지금 네 개 줄 여기 다시 한번 이거 좀 한번 이제 보여주실래요? 요 자료. 자,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으로 지정했다가 박원순 시장이 보존 사업으로 도시 재생으로 이제 갔던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재개발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 지역들이 사업성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해제해줘야 되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해제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그냥 가만히 해제해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기반시설이 그렇죠. 문제라는 거죠. 네. 예, 기반시설이 문제니까 이거를 도시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아래 보시면 나옵니다. 아래 보시면 자 이러한 창신동일 때는 당시 아까 천억이 아닌 800억이었는데요. 예,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골목에 벽화를 그리고 예, 전망대를 만들었으나
예, 그리고 여기 가면 저것도 있어요. 봉제 공장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은 점점 원래 노후된 지역이니까 예, 주거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당연히 개발을 안 하는데 인프라는 당연히 미흡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또 거기다가 또 여기가 또 여러분도 아시지만 대표적인 서울의 달동네잖아요. 달동네. 그렇죠? 예, 달동네이기 때문에 예, 가파른 경사, 협소한 도로로 인해 뭐 소방차 등 비상 차량 진입도 어려워서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요구 또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신동 일대를 신소통화 기획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래쪽을 보면 자, 볼게요. 창신동 23-606번지 629번지 일대 여기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창신 승인 뉴타운일 때 9구역 19구역이거든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후 건축물이 전체 95%. 네. 네. 열악하죠. 예, 그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아래쪽 보시면요. 네, 요거는 이제 개발 방향인데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쪽에 내가 투자하셨거나 아니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그 서울시에 가면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예, 서울시 그 보류자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아래쪽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개발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19역, 그러니까 동대문역 바로 뒤에 여기 19역, 9구역, 그 다음에 새롭게 지정된 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앞으로 이런 데가 개발이 되면서 약 한 6,400가구의 예, 아파트로 앞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도심과 바로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접이 아니라 아예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면 좀 아파트 가격은 좀 높게 형성이 될 그런 이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과 주거별도 연결되겠네요. 이제 이쪽 이렇게 아파트 단지 위쪽과. 그렇죠. 예, 네. 위쪽하고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창신동하고 숭인동 일대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좀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신서동 같아요. 이쪽 여쪽 있죠. 여기 네. 고문역 방향에서 내려오는 그렇죠. 쪽으로 해서 이쪽도 좀 어느 정도 좀 개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미래에는 예,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지금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조합원들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재개발의 역사 왜 예전에는 뉴타운을 개발했다가 중간에 개발 방식이 아닌 전면적인 개발 방식이 아닌 보존 사업으로 갔는지 그다음에 다시 보존 사업으로 갔다가 왜 다시 지금 또 아파트로 또 전면적인 개발을 하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라는 거죠. 즉 조합원들의 이익이 보장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의 가격이 네.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한 3배 정도 이상 오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의 사업성은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거죠. 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에 또 시급하게 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과 상당히 연관이 돼. 사업성에 따라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안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조금 창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